육포에도 꿀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걸 쇠고기를 막 다져가지고 가진 양념을 해요.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동백잎 있잖아요. 동백잎에다가 발라가지고 말리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담아서 청주에 있는 압각수 은행나무 이파리에 요거를 해서 그 만찬에 넣었어요. 그러면 청주에 오시면 천년대나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 육포 이게 바로 뭐예요? 컨텐츠고 산업이 되는 거예요. 맞죠? 맞다고 생각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. 자, 다음 번 넘겨볼까요? 예, 아까 봤던 아니라 물건으로 월급 이렇게 준 거예요. 채소 등이 급여로 될 뿐이었고 간혹 윗사람이 먹다가 남긴 고기 찌꺼기를 비록 조금 변질되어 냄새가 나도 달게 먹고 집에 가지고 가기도 한다고 하였다. 그런데 이 방자구이에 관한 거는 방자구이라 서문시장 요리조리 요리교실에 오니까 어떤가요? 뭐를 넣지 말고 사실 뭐는 뭐냐면 고려시대 음식에 대해서 정말 유해한이었거든요. 그때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먹었던 음식들이 방자구이와 사과벽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. 서문시장 상인회에서 장소나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더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님 오늘 이렇게 요리교실 참여하니까 어때요? 어때요 어머님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네. 네. 맛은 어떤가요? 네. 가위바위보에서 뭐